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이 이르면 내일 국민의힘에 입당합니다. 대전의 지역구가 있는 이 의원이 여당에 합류하면 민주당이 석권했던 대전 지역 표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무소속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일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어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회동 이후 최종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상당 부분 위원장님하고 뜻이 의기투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의원이 이르면 내일 입당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전 유성구 을에서 내리 5선을 한 중진 의원입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은 대전의 지역구 7곳을 모두 이겼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의원 합류로 대전 지역 교두보를 마련한 것입니다. 여권에서는 중진 의원으로서 지역 기반과 반 이재명 성향으로 이 의원이 대전 표심을 흔들어주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대전 유성을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을 넘어서 대전 지역에서의 야권 분열로 열세를 만회할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